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지지의 힘겨운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 시장에 처음 발을 내디딘 비교적 초보에 해당하시는 분들일수록 좌절하기 쉬운, 낙담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만 9천 달러 중반에서 오르내리면서 차트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 짓게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지라인인 이 4만 달러, 이게 깨졌다라는 점에서 일단 4만 달러를 다시 안정화시키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가장 1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꾸 도돌림표 묵찌빠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아슬아슬한 구간에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3,000달러인데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도,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도 빅스텝 금리 인상 충격파로 인해서 당초에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오신 코리니 분들에게 있어서는 있는 멘탈 없는 멘탈 싹 다 털리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흐름 잘 관찰하다가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진입을 했는데 진입하자마자 20% 30% 막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이지 멘탈 잡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 시기를 한 번은 겪었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의미 있는 힌트를 주는 것은 고수들의 대응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고수들의 대응 방식, 그들의 매수 방식을 롤모델로 삼아서 따라하려고 해도 이게 또 엄청난 강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따라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투자 심리가 극도의 공포 단계에 자리할 때 과감하게 매수하고 40배 상승하고 80% 하락을 4번 견뎌내는 확신을 갖는 자세, 이런 것들은 그들이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쫄아서 멘탈 털리고 있을 때에도 견지하고 있는 그런 자세이고 상황입니다. 저희 팀 이메일을 통해서 지금 투자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구독자분들 적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쫄아서 걱정과 한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고수들, 고래들은 어떤 자세로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코리니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멘트, 상황 안에 괜찮은 인사이트들 숨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캐치하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과연 4만 달러 돌파 이후에 단단한 지지 언제쯤 가능할까? 근데 이게 지금 현실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코인은 다시금 4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렇다 할 강세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한 채 여전히 3만 9천 달러 중반에서 다치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스이는 초보들에게 필요한 멘트를 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 38,500달러와 43,000달러 사이 구간에서 똑같은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다. 만약 내가 비트코인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나는 37,000달러 아래로 빠진 걸로 알았을 거다. 트위터에서 크립토에 대한 언급은 그만큼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트위터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 관련 멘트만 놓고 보면 아주 대폭락이 난리가 났을 것 같이 호들갑에 난리가 난 뭐 3만 7천 달러 아래로 떨어질 법한 뭐 그런 상황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2주 동안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다지기의 연속인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오르면 폭등, 조금만 떨어지면 폭락, 뭐 난리치는 일반적인 대중심리 이런 것에 아주 살짝 비판성 멘트, 경계성 멘트 이런 걸 제시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익명의 분석가 이더내셔널의 경우에는 내게 지금이 여전히 강세장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다라고 답한다. 우리가 월봉 기준으로 36,500달러 아래로 빠지는 걸 보지 않는다라면 우린 계속 강세장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현재 36,000달러 부근에서 이 100주 이동평균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위에서 잘 자리를 잡아주면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분봉, 10분봉,
심지어 1분봉 이런 거 바라보고 있으면 꼭 놀라 자빠질 것 같아도 이렇게 월봉을 기준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시장을 바라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무보다는 숲을 주목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분석 같습니다. 이 시장을 조금 제대로 볼 줄 안다라고 하는 나름의 전문성 가진 고수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강세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3만 달러 후퇴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존재하지만 절대적인 다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래들의 활동 상황만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은 4만 달러 아래에서 강력한 축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인 센티멘트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후퇴하는 사이에 고래들은 강력한 축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는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만 개를 보유한 비트코인 고래들은 4월 10일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에 18,10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초보 개미들이 경악하면서 겁에 질리거나 손절하면서 내답할 때 고래들은 묵묵하고 집요하게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 역시 현재 어려운 구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심리적 구간으로 지목된 3,000달러를 반납한 채 2,900달러 후반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이더리움은 지난 며칠 동안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087달러와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3,003달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이 좁은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는데 이건 곰세력이 매도세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2조차 반납을 하고 3,000달러를 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하락하는 20일 단순 이동평균과 마이너스 영역의 RSI는 곰세력에게 약간의 우위를 제공해준다. 이더리움이 2,883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황소는 강력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반등할 경우에 다시 3,000달러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3,486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 삼각 패턴을 완성하면서 추세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될 1차적인 부분이 3,486달러 이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만 봐도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더리움 고래들은 지금도 축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상위 10개 고래 지갑을 보면 고래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계속 주요 알트코인에 대한 매집을 이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등 매집 종목 이 스테이블 코인을 빼고 단연 이더리움이고 16만 6천 달러 넘는 규모를 불과 최근 24시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2위가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 뒤로는 폴리곤 매틱, 우 네트워크 코인, 랩드 BTC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고래들은 매집한다. 이더리움 고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참 말 많고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기대도 되는 뭐 우리의 XRP입니다. 일단 XRP 역시 비트코인이 빠지면서 지금 시세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어려운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0.7달러까지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까지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0.5달러 때까지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해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지난 며칠 동안 0.69달러에서 0.91달러 사이에 머물렀다. 지난 12일 일시 반등하긴 했지만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78달러 저항에 걸렸고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매수세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세력은 XRP를 0.69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0.62달러를 거쳐서 0.54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0.76달러 부근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저항이 낮은 쪽이 아래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가격이 0.69달러 위에서 강력하게 반등하면 황소들의 축적을 의미하는데 이후에 0.8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극복한 뒤에 0.91달러 위로 밀어내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지금 진짜 조마조마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XRP를 1000만 개 이상 보유한 XRP 고래들의 경우에도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 지갑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중순에 1000만 XRP 이상 고래 지갑 수는 317개였는데 이게 최근에 340개로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XRP는 계속 헤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고래들은 꾸준히 확고하게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면서 크라켄의 마케팅 담당 임원인 단 헬드가 이런 타이밍에 딱 필요한 멘트를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락장에서 존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지 숫자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들은 운이 좋았고 힘들지 않게 돈을 벌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어리석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는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류 금융권 자산이 10배에서 40배가 오른 뒤에 4번이나 80% 폭락을 하는 와중에 존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락장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또 진짜 엄청난 수익의 뒤에는 어떤 인내가 자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2010년 이후에 80% 이상의 폭락장을 4번 겪었는데, 만약 매수 가격보다 조금 올랐을 때 수익을 실현했다라면, 그러니까 80% 폭락을 4번 다 감당하지 못했다라면, 견디지 못했다라면, 아무리 초기 투자자라고 해도 아무리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해도 수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의미 있는 목표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얼마나 힘든 정신적인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꽤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나름 이 시장의 고수가 전하는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투자는 투자 심리가 공포에 얼어붙어 있을 때 매수를 하고 극단적인 탐욕 단계로 투심이 넘쳐 흐를 때 매도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뭐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래들이나 고수들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80% 수준의 폭락이 와도 그걸 또 견뎌냅니다. 그렇다라고 무조건 존버가 정답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좋다더라, 지금 사면 오른다더라, 이런 낮은 수준의 방식으로 매수를 하면 당연히 하락장을 버티기가 힘듭니다. 신뢰가 있어도 버틸까 말까인데 그것조차 없는데 버틴다라는 건 어쩌면 어불성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을 체크하는 것은 이런 신뢰를 쌓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단순히 호재성 이슈 하나 잘 체크해서 오를만한 종목 잘 얻어 걸려서 수익 좀 보자 뭐 이런 낮은 수준의 투자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기 적금이 최고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구독자분들, 후원자분들은 부디 이런 고수들의 관점과 현재 상황들까지 잘 체크하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